아니 부사장님 말씀에 조금 뒤늦추시. 여기 있었어? 여기 오빠 미리 말을 했어야지. 수환 씨도 있었나? 아니? 어. 우리 똑똑한 병아리님은 회식도 안 가셨대. 뭔 소리야? 수환 씨 혼자 왔어요? 효준 씨는? 혼자 왔어요? 효준 씨는? 네, 혼자 왔습니다. 강효준 사원은 회식 끝나고 올 예정입니다. 그럼 이수준들이 어딘지 알아요? 아니요 이사님, 이 대리님은 그 회식에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도 가봤는데 없더라고요. 근데 뭐 마셔요? 마티니? 네. 근데 이제 올라가 버려요. 취한 것 같은데? 거 봐. 조심해야죠. 감사합니다.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래요? 조심히 가요.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. 야, 너 또 갈궜지? 신입사원. 갈구긴. 야, 나처럼 착한 부사장이 어딨냐? 이거 같은 걸로 해요. 야, 병아리들 좀 갈구지 마라. 너 인성이 문제 있냐? 아니 오늘도 열심히 했더구만. 아니 뭐 열심히 하면 다 되냐? 아 왜? 왜? 아 왜 자꾸 전화하는데? 아 어디에요 신경색? 그건 존대요 반말이에요 김재형. 아 존대고 나발이고. 아, 또 언제 튀어나갔냐고요 신경식 진짜. 아 딱이야 나왔죠. 이제 찾으면 어떡합니까 보안실장. 보안실장 아니고 비서입니다. 비서. 하 부사장님 따라다니는 게 제 일인데 자꾸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. 아 왜 퇴근했잖아. 퇴근했는데도 따라다니면 스토커입니다 김비서. 또 술 마시러 갔죠? 아닌데요. 재정현도 거기 있을 거고. 아닌데요. 사장님 여기 감자튀김 없어요? 감자튀김? 감자 말고 딴 거 튀겨드려요? 숙소 2층. 아파요 팔. 아 미안. 아 미안해요. 병원 가야 돼요 병원.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내려줘요. 아니 병원 가야 돼요 병원. 아 괜찮아요 병원 안 가니까 내려줘 빨리. 저 내려주세요. 병원 안 가도 돼요. 아 미안해요.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부사장님 비서님이시죠? 아 아까 회의실에 계시던. 네 아까 개판나 회의. 아 아니 그 회의에서 먼저 발표. 아 괜찮으세요? 아 네 괜찮아요. 저 먼저 가봐야 돼가지고 그만. 아 잠시만요. 지금 숙소 가시는 거죠? 어
네, 숙소 가야죠. 아, 같이 가시죠.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. 술 드시지 않으셨어요? 전 술 안 합니다. 같이 가시죠.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. 도착은 했는데 그 친구분이랑 통화는 해보셨어요?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아, 그럼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 들을래요? 라디오 말고 음악 틀어주세요. 라디오는 싫어해요? 이상하게 라디오는 멀미가 나더라고요. 듣기만 하는데도 멀미가 나요? 차도 서 있는데? 네, 전 그렇더라고요. 왜 웃어요? 사람이 멀미 안 나는데. 모르겠어요. 그냥 웃습니다. 이상한 사람이네, 김비서님. 아, 머리야. 어디 아파요? 아, 머리 아파. 아. 머리요? 괜찮아요? 아까 놀래가지고 술 다 깬 줄 알았는데 술 다 깼나봐요. 잠시만요, 기다려봐요. 지엔 초코 우유. 술도 안 드신다는 분이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짬밥이죠. 피자 짬밥. 원래 보안 실장님이셨잖아요. 그럼 보안 짬밥이라고 하죠. 그게 뭐예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안 들어가 봐도 괜찮아요? 아, 임주환! 시간 꽤 지났는데 여태 거기 있으려나? 연결이 되지 않아. 큰일 났네. 그냥 냅두지 왜.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에요? 아, 저랑 주환이랑 룸메이트거든요. 키가 걔한테 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. 그럼 여기 좀 이따 들어가요. 뭐 전화 오겠죠. 에이, 갈 데도 없는데요. 여기 있다가 가면 되죠. 잠시만요. 봐, 안 받을 줄 알았다. 저도 이제 갈 곳이 없네요. 저랑 같이 여기 있다 가죠. 그냥 여기서요? 네, 시간도 늦어서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. 혜진씨도 좀 누워요. 제가 거봐, 편하죠? 편하긴 한데 저 김비서님. 네. 제가 지금 좀 취해 있는 거 아시죠, 김 실장님? 네, 알고 있죠. 그런데도 편하세요? 정말? 아니, 제가 안 편할 이유가. 장난 한번 쳐봤어요, 놀라시기. 아, 효준씨.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잘해주시면 안 된다고요.
아 진짜 장난치지 마요. 아 진짜 놀라서 엑셀 밟을 뻔했네. 시동도 꺼준데 뭐 어때요? 마음껏 밟으시죠 엑셀. 아 잠시만요. 잠깐 뒤에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편한가 보네. 혁준 씨, 나 술도 안 마시긴 했는데. 응? 나 술도 안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네? 이렇게 편하면 안 될 것 같다고. The one to set sail with no thought of the ship coming in. One, two feet back on track. And I'm ready to go out again. I long for the song. 여기까지 온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집까지 게 뭐라고 사람을 무시해? 나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려고 진짜 여기까지 삐딱 노력해서 올라왔는데 신경쓴 개새끼 진짜. 아 짜증나. 누구세요? 개새끼입니다. 네? 개새끼라고요. 신경식 개새끼. Cathedrals in midair.